해군의 신형호위함 5번 함인 대전함 진수식이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에서 거행됐습니다. 행사는 함명 선포와 함께 함정 진수 행사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됐는데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앞으로 장도에 오를 대전함의 성공적인 임무 완수와 안전 항해를 기원했습니다. 행사 현장에 윤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세찬 바닷바람에 펄럭이는 깃발 아래 신형 호위함 5번 함의 한 명이 공식 선포되고 명령장 함정 명령 제497호 함정 호위함 FFG 함명 대전함 선체 번호 823 유해같이 명명함. 참석자들이 힘찬 박수와 함께 축하를 보냅니다. 기념사에 나선 대우조선해양 이성근 대표이사는 대전함은 우리 기술로 만든 최첨단 전투체계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역사적인 소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장도에 오르게 될 대전함을 향한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남은 건조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본함이 적기에 인도되어 대한민국 해군의 최정예 전투함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도 축사에 나섰습니다. 부총장은 국가 비전을 뒷받침할 해군력 건설은 해군 차원을 넘어 국가 해양력 구축의 핵심이라면서 선진 해군, 필승 해군의 주역이자 국가 해양력의 핵심으로 당당하게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신의 전투함으로서 자랑스러운 해군의 역사를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전함이 향후 해군 군함으로 정식 취역하여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대우조선해양 관계자 여러분과 국방부, 방사청, 기품원 등 관계기관 여러분께서 남은 기간 동안 명품 군함으로 완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해군은 수많은 노력과 땀으로 건조된 명품 군함으로 우리의 바다와 국민의 해양 활동을 현장에서 굳건히 수호하겠습니다. 이어 해군의 전통에 따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의 부인 백미자 여사가 진수줄을 끊자 대전함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끊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힘찬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오색 테이프를 잘라 샴페인을 선체에 부딪혀 깨뜨리는 의식도 이어지며 안전 항해를 기원했습니다. 대전함은 수상함과 잠수함 표적에 대한 탐지와 공격 능력이 향상된 최신의 호위함입니다. 특히 대잠 능력이 강화되어 앞으로 해역 함대의 주력 전투함으로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거친 파도를 가르며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하겠습니다. 퇴역한 지 21년 만에 부활한 대전함. 대전함은 앞으로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2022년 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효수입니다.